그러니까 이송중이 황경일이를 제거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불안 듯이 사람을 태워 죽였다. 버닝머더의 경우 사체 및 현장 증거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. 그나마 있다면 저 밖에 있을 겁니다. 빨리 찾아야 됩니다. 내부의 공모자들 모르게요. 야 대식아, 여기 홍창동 650번지 주유소 상가 건물 보이는 데면 아무 데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. 공을 저한테 줘, 빨리. 주인권이 상실해. 사태를 누가 저한테 인계한다고 얘기하고. 네 알겠습니다. 아 갑자기 그건 왜? 아 지금 강력팀은 사건 종결 분위기인데 형만 거기서 뭐 하는데? 아 빨리 이 새끼야, 시간 없다니까. 아 진짜 형 뭘 먹고 이렇게 키우는지. 검색해봤는데 그 650번지 주변엔 없고 건너편 전방에 하나 있는 게 다네. 아, 형 대체 뭔 일인데? 아 그리고 너 그 장계장 있지? 오늘 뭐 하는지 누구랑 통화하고 만날 건지 싹 다 봐가지고 나한테 전화 때려, 알았지? 형 그게 뭔 말... 아 누구랑 모르겠네 지금. 아 갑자기 간장게장은 왜 감시하라는 거야? 야 긴장들 좀 하자. 어? 긴장들 좀 해. 네,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죠. 정말 귀신 같은 놈이네요. 어떡하죠? 현장 100번 나와가지고 풀리지 않는 사건 없어. 그 새끼 지도 사람이면 뭐라도 흘렸을 거야 반드시. 아무래도 이렇게 일부러 인적도 없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. 강센터 혹시 황경일이 죽기 전에 한 말 도저히 모르겠어? 첫자음은 지읒이었는데 지읒 화상 때문에 기도가 상했는지 나머지 몇 개는 아이의 소리 못 내더라고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. 아무튼 현장으로 가보자고. 팀장님 그럼 더 이상의 CCTV는 없는 걸까요? 없어. 100m밖에 하나밖에 없대. 조각도면 바로 여기에 하나만 있었어도. 어? 광센터 이리 와봐. 비치지? 여기 어? 만약에 네 말대로 저 창가 쪽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 비쳤을 거 아니야. 게다가 그때는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선명하게. 어? 아마 화염이 반사광이 되어서 노무현 모습이 뭔가 저쪽 블랙박스 어딘가에 정확하게 찍혔을 것 같습니다. 그래. 잠깐만. 그러면 이 각도는 아니야. 여기야 여기. 어? 잠깐만. 여기 있네. 잡았어 이 새끼.